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네. 인기상을 받은 두 분 그리고 또 신인상을 받은 두 분의 무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시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노래는 작곡과 작사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상입니다. 수많은 네. 곡이 만들어지고요. 또 가수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네. 대중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는 곡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 작곡가 작사가 창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노고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가수와 곡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송진영 씨는 받는 곡마다 나하고 딱 맞아떨어졌죠? 사랑의 배터리. 네. 그렇죠? 저도 작곡가분과 네. 정말 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산다는 것도 그렇고 사랑의 배터리도 그렇고 같은 작곡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가수분들이 좋은 네. 곡, 좋은 가사를 받기 위해서 또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네, 만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시상을 해주십니까? 네, 먼저 작곡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수근 총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곡가상 시상을 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김수근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의 그 저작물을 성실히 관리해서 앞으로도 많은 그 저작권료를 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곡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2015 가요베스트 대제전 가요베스트 작곡가상 송의송. 네,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작곡가상 작곡가 정의성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작곡가 정의성씨는 장윤정의 첫사랑 어부바, 김용임의 내사랑 그대여,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등 수많은 곡을 작곡 대중가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상을 받기까지에는 제 곡을 지금까지 불러준 많은 가수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제 곡을 안 부른 가수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불러주세요. 박상철 씨, 김수진 선배님, 내년에 꼭 한 번 좀 자고 한번 작업해서 주겠습니다. 유기진 선배님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곡 많이 쓰고 훌륭한 음악인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혜성 씨. 계속해서 이번에는 작사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상은 조금 전에 주신 우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수근 총장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바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5 가요베스트 대제전 가요베스트 작사가상 황무부님. 네,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작사가상 작사가 박무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무부 씨는 가수 개윤숙 씨, 김수희 씨의 매니저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오승근 씨의 매니저 겸 작사가로 국민 애창곡 내 나이가 어때서를 작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잘것없는 노래말을 잘 작곡해 주신 작곡가 정기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불러주신 전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